오늘 패치를 통해 가지고 장비 효 공명 효과, 장신구 공명 효과. 장비는 이제 그 최소 강화 수치 22강 지금 제가 열려 있죠. 제가 끼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낮은 강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무기거든요. 22강이라 가지고 장비 공명 효과가 최고 낮은 등급. 요거 장비 공명 효과는 뭐 딱히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올라가는 수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가지고 뭐 장비 27강까지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네, 방어구에 무기까지 다 하울리하니까 이건 딱히 불만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장신구 공명 효과예요. 장신구 공명 효과를 보시면 장신구 강화 수치에 따라 가지고 가장 낮은 잠재력 돌파. 만약에 뭐 악세 나머지 다 6강인데 하나는 5강이다 그럼 이제 잠재력 돌파 5강 효과를 받게 되거든요. 5강 수치를 제가 기준으로 들었는 거는 전설 악세 노강하고 유일 등급 보라색이죠. 보라색 등급 악세 5강하고 스탯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유일 등급 5강 5강이 36이잖아요 공격력 36, 전설 노강 37. 1차이밖에 안 나요. 1차이밖에 물론 요 부가적인 스탯차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병원 사냥할 때는 뭐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그럼 5강으로 했을 때 전설 노강으로 도배한 것보다는 유일 5등급으로 5강으로 5비를 차는 게 사냥 속도는 더 빨라요. 만약 여기가 되면 6강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6강, 7강, 8강까지. 근데 유일 등급 8강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돈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번 패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 다수의 유저들은 아직 전설 장신구 한두 부위 있을 노강은 한두 부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패치를 통해 가지고 유일 등급의 악세사리 가격이 떡상할 거니까 상승할 거야. 우리 같은 이제 전설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냥하다 나온 유일 등급을 팔아서 어느 정도 은하벌이가 될 수 있고 일반 유저들은 전설 장신구를 사기 힘든 이제 일반 이제 다수의 일반 유저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덜하게. 대부분 그런 유저들은 PVP나 겁점장 영지전보다는 사냥, 템파밍하고 그런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패치, 소위 말하는 과금노보다는 이제 소과금노를 위한 패치. 유일 정도 장신구를 끼고 있다고 있는 거는 대부분 소과금 아니면 무과금 유저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패치라고 생각해요. 과금러나 이제 전설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파밍하다 나온 유일 등급 장비를 악세사리를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어가지고 은하벌이가 되고 아직까지 전설 장신구를 사기에는 은하가 없어셔가지고 유일 등급만 끼고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스탯 부족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소소하게 사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효과, 투력이 조금 높아질 거예요. 전설 노강보다는 유일 5등급을 다 끼고 있으신 분들이 투력이 한 10 정도 더 높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설에 가지고 있는 이속 증가라든지 만화 재생이라든지 생명력 퍼센트는 유일에서는 없기 때문에 거점이나 영지전을 즐기실 분들은 여전히 전설이 필요하고요. 전설 장신구가 필요하고 어차피 대다수의 유저들은 사냥 위주로 파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 패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거리가 될 것도 없어요. 전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박탈감 느낄 수 있지만 전설도 뭐 결과적으로 전설로 가긴 가야 해요. 예, 피통 때문에 유일로 가버리면 전설을 안 가고 유일로 가버리면 최대 1500피가 빠지기 때문에 네르트를 다 끼고 있다는 가정으로 1500피가 빠지기 때문에 결장이나 영지전 그 다음에 거점점 이런 데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버티기 어차피 그런 이제 대다수의 사냥 유저 사냥 위주로 소소하게 템파밍 하신 분들을 위한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패치 때문에 아마 유일 등급 악세사리 가격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지금 벌써 어떤 분은 발빠르게 유일등급의 장신구를 사재기 하셨더라고. 매물 싹 빠졌더라고. 그래도 뭐 60개씩 있던 거 다 빠졌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유일 장신구가 일주일만 지나면 가격이 한 2배, 3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하가 많았으면 유일 장신구를 아마 사재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재기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유일 장신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칼라스 목걸이.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뭐 사지게 할 그것도 없어요. 매물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좀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 등급 장신구를 먹으시면 팔지 마시고 조금만 존버하시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요.
이번 패치는 상당히 장신구 구매효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설 장신구 도배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약간 박탈감 느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결장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유일 등급은 택도 없거든요. 어차피 사냥에서 조금 뭐 밀린지만 공격력 5 정도 차이는, 공방합 10 정도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사냥 속도 전설 장신구 가지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전설 가지고 팔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고요. 아사리 그냥 또 이렇게 되면 또 전설 장신구 또 사기 좀 구해지잖아요. 제가 급하게 저도 뭐 다 팔아가지고 은합 마련해놨는데 뭐 좀 팔렸죠? 전설 장신구 매물 풀 걸 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외집하려고 일단 스킬북은 다 팔아버렸어요. 네. 스킬북 먹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그래 은하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전설 장신구 나오는 거 사가지고 강화 상강을 마무리 시키려고. 유일 등급은 전 개인적으로 괜찮다, 이번 패치 괜찮다고 막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겠지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